가수 딘딘이 사생활 논란으로 1박 2일 시즌4에서 하차한 김선호를 언급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2 KBS 연예대상에서는 딘딘과 류수용이 쇼앤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무대에 오른 딘딘은 사실 받을 생각이 없었다. 저는 올해의 프로그램상을 받고 싶었는데 형들이 자꾸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면서 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촬영할 때마다 멤버들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걸 즐겁게 받아줬다. 종민이 형, 정훈이 형, 세윤이 형과 인우와 선호도 다른 선호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1박 2일에서 하차한 김선호를 잊지 않고 수상 소감에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유선호가 영입되며 6인 완전체를 꾸렸지만 유선호를 언급한 뒤 다른 선호를 언급하며 영원한 1박 2일 우정을 보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전혀 문제없는 소감이다, 훈훈하다, 전 멤버를 챙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반응과 새 멤버에게 예의가 아니다. 사생활 논란으로 나간 멤버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시청자와 기싸움한다 등의 반응으로 나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앞서 딘딘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누리꾼들에게 크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가 출연한 라디오에서 지금처럼 간다면 일무이패일 것 같다. 솔직히 요즘 축구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 16강 갈것 같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짜증 나는 거다. 행복회로 왜 돌리냐? 라는 벤투 감독의 표정이 보인다 등의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한국 국가대표팀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과문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김선호의 언급에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 최영아의 사생활 폭로로 당시 고정 출연하며 큰 인기를 받았던 KBS2 예능 1박 2일에서도 하차하며 활동 중단했기 때문이다. 김선호는 지난해 10월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종영 직후 절정의 인기를 누렸지만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바른 이미지였던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또한 다수의 CF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정도로 그를 나락으로 몰았다. 그러나 김선호의 지인들이 그를 믿어주며 편이 되어 주었고, 전 여자친구 최영화가 진실을 왜곡하며 과장한 허위 폭로였음이 공개되며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럼에도 김선호는 같은 시간을 보냈던 1박 2일 멤버들, 그리고 자신에게 감히 돌려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준 시청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박 2일 하차를 번복하지 않았다. 김선호는 지난 8월 자신의 꿈을 펼쳤던 연극 무대인 터칭 더 보이드를 통해 처음 공식 속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박훈정 감독의 영화 폭군과 해신의 실로 출연 소식을 알리며 브라운관 활동 소식도 알렸다. 그리고 그는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사관왕으로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다. 지난 12일에 진행한 개인 팬미팅 후에는 덕분에 행복했어요. 소중한 시간 평생 잘 간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활동을 재개한 김선호와 상관없이 이미 2021년에 하차한 김선호를 2022년 시상식에 언급한 것 자체가 새 멤버와 제작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다고 한다. 지난해 대상을 받은 문세윤이 수상 소감에서 김선호를 언급하였을 때도 논란의 여파가 남아있던 터라 그에게도 논란으로 하차한 그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 누리꾼들이 비판을 하였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카타르 월드컵을 하기 전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은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다행히 12년 만에 16강 진출로 벤투는 멤버즈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감독직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16강 진출이 무산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그의 발언에 사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도 있었는데 색안경을 끼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느 배우는 같은 시상식에서 같이 작품을 하지도 않은 애인과 애인의 반려견도 언급하는데 한때 같이 출연했던 동료를 언급한 것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